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2021년 10월 10일 일 요일 많은 일이 들어가네요. 저는 DJ 영케이입니다. 오늘은 평소와도 비슷한 그런 날이에요. 그런데 뭐 오늘까지 322번째 밤을 우리 함께 했습니다. 아, 아까 부모님 때 참 눈물이 날 뻔했지만 그래도 흐르는 건 아닌, 그러니까 흐르진 않았고 사실 울어도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제가 많이 웃자고 얘기를 했거든요. 왜냐하면 저 때문에 슬픈 감정을 가지게 되고 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 참 힘든 것 같거든요. 이 와중에 문자가 10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. 참 이렇게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워요. 가볼까요? 2021년 10월 10일 일요일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. 작년 11월 23일 월요일을 첫 방송으로 시작해서 오늘까지 322번째 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저의 소감을 이야기할 때인데요. 뭐 지금까지 계속 얘기하긴 했지만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정말 저한테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아쉬운 감정이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금방 또 우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데키라를 통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. 진짜로 많은 분들하고 제가 뭐 본인 등판이라든가 뭐 고정 게스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됐죠. 거기에다가 우리 사연을 통해서 혹은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도 보이고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참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진짜 제가 막 그 아 어떤 때 선생님이 오시고 어떤 때 학생분이 오셔가지고 다양한 각도에서 하는 게 신기한 것 같다 얘기를 했었잖아요. 지금 나오고 있는 곡은 Thanks to 이고요. 예. 이 곡도 이 곡이 저의 100번째 곡이었어요. 제가 등록한 참 고마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과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고마워요 그냥.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어떤 거를 하면서 살아야 될까. 저는 사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사람인데 지금도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많은 이런 마음을 써주시고 그리고 응원을 해주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저의 지금 제가 바라는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웃음을 드리고 싶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눈물을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. 자, 무엇보다 매일 밤 저와 함께 호흡해주셨던 청취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데이식스의 키스터 라디오 전 DJ 영케이였습니다. 오늘도 대나잇 하세요. 굿나잇. 다음에 또 봐요. 굿나잇.